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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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어, 왜? 저기 장 만들었는데요. 불고기 양념장 만들었는데 좀 봐주셔가지고 좀 맛 좀 보정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음식 잘 만든다는 소리 전혀 안 했어요, 어머니. 그냥 음식 할 줄 안다고만 했죠. 양념장 넣었어? 양념장이요? 기본 베이스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1차적으로 조금 하고 이거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도 볼 수 있는 양념장 만들었고요. 이건 간만 배게끔 여기도 간장이 들어갔고요. 설탕. 설탕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가? 오빠가 뉴스가를 넣었어요. 아니요, 설탕 넣었는데요. 아, 그래? 얘가 사이다 넣으라고 해서 사이다 넣었어요. 사이다 넣었어? 전 넣기 싫었는데 얘가 넣으라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고발하는 느낌은 뭐지? 좀 싱거운데? 어, 싱거워요, 여기다 언니? 제가 간장을 한번 넣어가지고 좀 더 넣을까요? 아니면 액젓을? 아니야. 액젓을 넣을까요? 전 진짜 어머니 사이다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넣자고 해가지고요. 양파를 좀 더 넣어볼까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 아직 안 들어간 건 선생님 참기름하고 물엿. 참기름, 예. 물엿 안 넣어. 올릴까요, 어머니? 이게 서울식인데? 됐어. 그거 넣고 버무려. 더 넣어도 돼, 예. 다 넣어. 넘칠까봐 좀 쉴게. 해서 꾹꾹 눌러, 간이 왜게. 여기다가 참기름도 넣으면 좀 텁텁하지 않아요? 참기름 넣어야 돼. 아, 그래. 어우, 참기름 냄새가 아주. 아이, 맛있겠다. 통깨가 어딨지? 통깨 아까 저기다. 됐어. 이제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고했어요. 오늘 또 서울 불고기 아, 한번 맛을 보자고. 자, 불고기 들어갑니다. 호야. 네. 와서 밥 좀 떠. 네. 아. 배고픈데. 요 반찬은 이제 수미 씨가 가져온 거야? 요 반찬은 이제 수미 씨가 가져온 거야? 아, 그래요? 요 깍두기하고 반찬이 진짜 맛있어. 선생님도 하면 돼? 오빠 내가 먹을까? 아니야, 내가 할게. 손님은 앉아 계세요. 어이, 어이. 고마워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자, 수고했어, 수고했어.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언니, 언니. 종훈아. 네, 수고하십시오.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자. 와, 이거 열무김치도 있구나. 어? 정말 오랜만에 이 불고기 먹어보지. 오늘은 여기 우리 저 종원 씨가 네. 엄마 밥상을 차려준 거야. 아, 아닌데 희정 씨가 김수미 씨를 위해서. 아니 물론 아. 여기 저 희정이도 물론 네. 했지만은 네. 그래도 오늘 테마는 네. 오늘은 저기 저 종원이가 오늘 네. 해준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해드리는 밥상이야. 아들 밥상. 잘 먹겠습니다. 고생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숨쉬가 고만고만해가지고 저녁에 점심에 늦었습니다, 선생님. 아유, 개인지 아직 안 왔는데. 불고기가 간이 딱 좋아. 아, 선생님께서 맛있어가지고. 어쩜 불고기가 이렇게 맛있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 정원 씨 애썼네. 네, 아닙니다. 시정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어. 아, 오랜만에 불고기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육수는 없나? 이거 뭐 있잖아, 이거 옆에. 주전자 좀 갖다 줄래? 주전자. 네. 온 김치. 아이고.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심심하긴 해도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요. 오히려 막 먹기. 그 외로 생각보다. 야채 향이 그대로 담아. 그런데 나 오늘 이거 반찬하고 궁합이 이거 너무 잘 맞는다. 불고기하고 이 겉절이도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뭐예요? 대왕 계란말이. 우와. 엄청 크지? 하나 가져가서 먹어. 우와, 진짜 크다. 배부르게 차나 먹어. 우와. 이게 밥방국인데? 어. 나 배고파서 아까 한 개랑 꿀떡 먹었어. 하나가 파를 잘 썰었어. 나 파만 썰었어. 아,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 어머님한테 뭐 실제 음식 해드린 적 있어? 네, 어머니한테 최근에 해드렸던 게요. 친구가 삼삼을 태웠어요. 그 재미로 이제 산마니처럼 산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삼삼 선물해가지고 그래서 닭 두 마리 사가지고 넣고 대추 넣고 해가지고 그래. 한약재 넣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맛있게 끓여드렸어. 예. 오늘 저기 요리하는 거 보니까 솜씨가 있어. 아주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아유, 그럼요. 세상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라는 게 다 어떤 그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종원이는 이제 농구 드라마로 아주 완전히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저한테... 대단했지. 아, 예. 아, 그때 진짜 대단했죠. 그렇지, 대단했지. 그때 마지막 승부가 그럼. 그게 또 드라마 하게 된 이유가 또 참 희한해요. 지창이가 그때 손지창이가 그때 연예인 농구단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지. 그게 이제 만들면서 그때 그래서 장도익 감독님이 지창이 보고 이런 거 이런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재가 돼서 아 농구 연예인도 할 수 있구나 그거 아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됐다. 또. 파울이야! 들어가! 안 건드렸다니까! 아, 배우들이 스타 됐잖아. 정말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장동건, 그럼. 손지창, 뭐 심은아, 이상아, 뭐. 근데 저는 억울했던 게 그게 참 인생이란 게. 원래 그 마지막 승부가 16부작이었어요. 그 처음에 6부까지는 지창이가 주인공. 그 7부부터 11부까지 동건이가 주인공. 그러면 동건이가 다치고 시골 가면 이제 제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다쳐버려가지고 뒤꿈치뼈 부러져가지고. 그랬어?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아, 또 그런 사고가 있었네. 동건이 역할로. 아. 원래 내가 건달짓 하다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가대표에서 내가 덩크슛 넣는 게 장면인데 내가 진짜 다친 바람에 원래 동건이가 다쳐야 되는데 스토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머. 그때 그래서 제 상대역이 신은경이었거든요. 신은경 배우가 그때 굉장히 이미지도 괜찮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차림인데 제가 역할이 같이, 바뀌면서 같이 빠졌구나. 예, 예. 아이고. 그때 은하가 반짝하고 상하도 막 올라갈 때 은경이도 같이 저랑 역할이 좀 붕뜰러갈 때 이제 분량도 적어주고 이제 사이드로 빠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배우도. 아, 그죠? 예. 아, 그런 사연이 있었네, 또. 근데 나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봤지만 폭발적인 인기라는 게 어느 정도야? 실감을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저희가 공개 녹화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엑스트라들 관중이 필요하니까. 관중 필요하니까 체육관 채워놓고서 처음에 이제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밖에 안에 꽉 차고 밖에 몇천 명 있었어요. 와, 못 들어오는.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뉴스에도 나오고 다치고 밀고 하다가 와, 대박이다. 재밌는 거는 저희가 끝나고 나가면 이제 몇백 명이 줄 서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지창이가 쫙 나가요. 그러면 오빠 그래요. 막 나가요. 그다음에 시간차 두고 동건이가 나가요. 그러면 오빠 난리 나요. 제가 또 시간차 두고 나가요. 아니요, 저는 뭐라고 하냐? 아니요, 저는 뭐라고 하냐? 비까 그래요. 비까 그래요. 왜? 예. 비키라고. 비까 그래요. 비켜? 예. 비키라고. 비까. 다치니까요. 아~ 입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럼 사람이 갈라지면서 뚜벅뚜벅뚜벅뚜벅. 어, 저 오빠 왜 이래요? 저 오빠 왜 욕 먹지 마. 안 그러면 다치니까요. 애들이 그렇지, 위험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몰리고. 많이 다쳤어. 700명이 밀고 다 많이 다쳤어.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막 물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한번 움직였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저 희정 씨는 그래도 작은 역할만 그래도 뭐 배우들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단역들 하고 이러면서 뭐 하면서 그래도 동아줄이 됐던 거는 이제 사랑과 전쟁이지 말하자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제가 SBS에서만 17년을 일을 했어요. 아까 17년까지는 알겠구나. 그러니까 SBS 기생이니까. 기생이니까. 매니저도 없고 우리는 그럴 때니까 그냥 거기서만 일을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이렇게 KBS에 사랑과 전쟁이 있었는데. 난 저런 것도 안 부르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래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도 저기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안 들어오네 안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죠. 설명도 안 듣고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경우가 어딨어? 당신 깡패야? 지나가는 사람도 붙잡고 물어봐. 진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다가 먼저 가고 걔만 잠깐 더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주로는 어떤 역할이야?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네, 그냥. 불륜녀도 하고? 아니 거의. 불륜녀도 나오잖아, 사랑과 전쟁에.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륜녀는 준공을 못해요. 거기 법정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강지 쳐야 해요. 조강지 쳐야 해요. 조강지 쳐본 거기서 싸우다가 불화만 일으키고 말아요. 근데 저는 나름 그게 불륜이 아니라 조강지 쳐였다라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유부녀야. 내가 너한테 잠깐 흔들렸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면 곤란해. 내 사람들이 항상 그 불륜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비드라마면서 교향곡에서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배우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드라마였어. 그래, 근데 그럼에도 그랬죠. 불구하고 희정이가 거기를 나왔는데 어떤 역할이든 간에 뭐 불륜녀든 뭐든 간에 근데 잘 가지고 녹아들어가지고 시청자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희정 씨도 말하자면 그런 게 하나 딱 뭐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는 열심히 하면 사실은 이 배우도 승진하는 건 줄 알았어.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중견 배우가 되면서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방송국에 들어와서 기생으로 들어왔는데 10년을 일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근데 단역으로 쉬지는 않았어. 일은 하지만 항상 갈증이라는 게 있는 거야. 회장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뭐 유치원 뭐 선생님 뭐 계속 이렇게 10년이 넘어가고 근데 아 이게 결국에는 고정이라는 걸 맡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언제든지 그만 내 선택이 아니라 아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난 이 일을 못하니까 아 못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차라리 마음이 먹으니까 내가 당당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포맷이 방송이 이제 KBS라는 곳에 생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내 또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하는 저 시선들은 너 배고프니? 그래. 어. 야 너는 어 시정아 너 배고프니? 어 너 그걸 왜 해? 이런 시각들이 너무 많았던 맞아.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맞다. 어 그래가지고 난 여기서 이 일 하는 게 행복한데 왜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내가 뭘 잘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뭐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선배님은 뭘 하더라도 네 영혼을 담아서 해라고 말하지만 뒤에서 쟤는 아직도 저거 안 되니? 어, 갑자기 눈물. 어. 그럼 사실은 그런. 그래. 아니, 그래서 아유, 배우들이 지금 같은 희정이 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고뇌도 하고 이걸 정말 내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아닌가 이런 갈등이 왜 없었다? 아, 나도 있었어. 그게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많아. 맞아요. 그 고비를 못 이겨. 못 넘어간다고. 예. 근데 얼마나 장하냐고. 그걸 다 이겨내고 아니야 나한테도 언젠가는 터널밖에 밝은 빛을 볼 거야. 근데 잘 됐잖아. 잘 참았고 잘 이겨낸 거야.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런 그럼. 분들도 있었고 또 그냥 시정아 잘 봤어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 근데 여튼 저는 그 프로를 통해서 문영남 작가님이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난 치공주 때 저희 캐스팅을 하시면서 그 연습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연기 잘 봤어요. 잘 보고 있어요. 제가 김미정이라는 이름을 알아내려고 사랑과 전쟁 자막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김미정이라는 이름을 알아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첫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과 전쟁을 안 했다면 그 선생님은 나를 발견하지 그쵸. 못했을 거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오지도 그러니까. 않았을 거고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하는 동안 행복했고 내 엄마가 내가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셨고 당연하지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맞아. 고마워. 고맙긴 뭐. 너 웃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사랑과 전쟁 너무 잘 봤어요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이고 저는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다른 작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야. 사랑과 전쟁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드라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지는 아니 계속 불리냐. 난 눈을 얘기하지만 나는 조강 쳐였다고 그때는. 난 물론 척도 했지만. 나는 지금도 의자 얘기를 해. 오빠. 나도 아까 보면서 그랬잖아. 종원이는 나도 아까 보면서 그랬잖아. 종원이는 그 의자야. 맞아 맞아 의자야. 나는 지금도 복길 엄마야. 저도 30년째 왕이에요.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호야. 예. 평생을 늙어서도 이거야?